얘가 왜 이러나 싶죠. 이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옷이에요. 이게 한 8년 됐나? 제가 1인 미디어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생각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유튜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컨셉도 잡지 않고 계획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고 싶은 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1인 미디어 양성 과정에서 컨셉을 제대로 잡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1도 안 한 거예요. 1인 미디어 양성 과정에서는 이 엄마랑 놀자TV 채널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그 새로운 채널에서는 저만의 캐릭터를 확실히 만들고 시작을 하려고 이것저것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이런 거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MC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여자 MC가 아무래도 드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만의 캐릭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옷, 뭐 각종 다양한 의상들이 굉장히 여러 벌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집안을 뒤지고 뒤져도 그 코스프레 의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것만 옷장 한켠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가발 몇 개 찾았습니다. 좀 파격적인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예전에 입던 코스프레 의상을 늦게라도 찾으면 그거 입고 꼴값 좀 떨어볼게요. 요즘 1인 미디어 양성 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선 채널 이름. 채널 이름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생각 없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서 처음에 그 계정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쳐봤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탁탁탁탁 했더니 너무 많이 바꿔서 안 된대요. 90일 이후에야 바꿀 수 있대요. 제 얼굴이 등장하는 첫 영상이 10월 26일이거든요. 아마도 그 무렵에 제가 이것저것 눌러봤던 것 같아요. 1월 중순에나 채널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랑 놀자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다 이거 육아만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냐? 키즈 채널이냐? 뭐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얼굴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저 혼자 떠들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1월 중순에는 무조건 채널명을 바꿀 거예요. 엄마랑 놀자 TV를 새롭게 바꿔서 줄임말로 갈지 아니면 닉네임대로 에미아로 갈지 아니면 저하고 맞는 다른 이름이 좋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발전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아이디어 좀 주세요. 1인 미디어 양성 과정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총 3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채널을 만들어 보고 뭐 채널 아트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채널명이 다들 구구절절 막 사연을 막 쓰고 싶은 게 많은 거지. 나 이런 거 한다고 막 표현한 막 이것저것 표현해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막 채널 아트에 채널명이 꽉 차요.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왜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만들었나 많이 후회를 하고 짧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유튜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보면 채널명을 길게 지으신 분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짧게 줄이시거나 줄이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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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습니다. 자, 채널명이 제가 만약에 엄마랑 아이 셋이랑 노는 이야기라고 길게 했다라고 쳐요. 지금도 길지만 너무 길어서 짜증나지만 인사를 해요. 안녕 엄마랑 아이랑 셋이서 안 된다고요. 채널명은 최대한 짧게 가세요. 두 글자나 세 글자가 좋을 것 같아요. 짧게 가야지 처음에 인사할 때도 안녕 누굽니다 안녕 누구누구입니다 짧게 가죠. 그런데 채널명이 기니까 인사하다가 진이 빠져요. 그리고 다른 지인한테 제 채널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채널명이 엄마랑 놀자TV야. 어? 엄마야 놀자TV? 다들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 근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채널명은 임팩트 있게
짧게 가야겠구나.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 유튜버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채널명 짧게 임팩트 있게 가세요. 제발. 아, 후회스럽다. 진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채널의 이름은 청주댁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청주 마찌모집이라는 카페를 카페지기로 11년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독자를 생각했다면 뭐 충북댁이나 아니면 뭐 한국댁 뭐 이런 거 같긴 했겠죠. 지구댁? 저는 11년간 활동했던 그 노하우를 청주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청주에 갈 데 없다, 먹을 데 없다라는 말만 들으면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이벤트들을 소개하는 채널을 하나 새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그 채널 이름이 청주댁입니다. 슬슬 준비를 해서 이제 1월달부터 제대로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청주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청주에 오실 분들, 그리고 어쩌면 오실 일은 없었는데 우연히 제 채널을 보게 되고 아, 청주도 놀 데 정말 많구나, 우리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게끔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요. 청주댁에선 청주의 맛집 멋집, 청주의 행사, 뭐 청주의 관광지 이런 것들만 소개를 할 예정이라서 제 이야기는 쏙 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 채널에서만 신나게 뿅뿅뿅뿅 떠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채널명을 어떻게? 짧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